밥 대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빵 하나에 만 원인 세상에서 말입니다. 만 원의 행복이 통하지 않는 요즘. 서울 한복판에 천 원짜리 몇 장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지난해 전국 1등 시장으로 뽑히기도 했던 서울의 인원시장이 그곳입니다. 그 중에서도 시장 안의 명물은 이 만두가게랍니다. 직접 빚은 오동통한 손만두가 두 판에 겨우 3,000원. 가격이 아주 착한데요. 만두 한 개당 200원도 안 되는 겁니다. 싸고요. 맛있다고 소문 났대요, 여기가. 저렴해. 지금은 더 싸졌네요. 가게는 별로 남는 게 없겠죠? 줄을 잇는 손님들의 활짝 웃음꽃이 필 만도 한데 어째 표정이 어둡기만 한 만두가게 주인. 아이고, 그냥 막 옆에 나는 막 짜증이 나서 옆에 나가지도 못해 이제. 그런데 갑자기 만두가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. 내가 이게 안 갔는데 전부 완전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만두 가게와 싸움이 붙었던 옆 가게를 보니 이름은 떡집인데 팔고 있는 건 만두입니다. 심지어 만두 가게에서 파는 것과 가격도 종류도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.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걸까요? 이 만두 한 판에 3,000원씩 팔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2,000원을 팔더라고. 그런데 우리도 이제 2,000원을 팔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이제 왕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3,000원씩 받다가 두 통이 5,000원씩 받고 이제 이렇게 가게 경쟁을 하게 되고. 만두 가게 주인의 말이 맞는지 슬쩍 들여다봤는데요. 만두 똑같은 거예요? 똑같은 게 지내는 밀가루고요. 여기는 찹쌀기고요. 여기는요. 20개가 4,000원이고요. 저기는 16개가 3,000원이에요. 건강하신 걸 드시려면 여기서 드시고요. 뭐 그래도 싸다 생각하시면 가셔야죠. 떡집의 주 메뉴는 당연히 떡이어야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만두를 팔기 시작하면서 떡보다는 만두 장사에 더 열심히라는데요. 그런 떡집 때문에 만두 가게 주인의 한숨이 깊어집니다. 뭐 사다 쓰는 게 더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만두는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방부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. 원조인 자신의 만두를 바로 옆 가게인 떡집에서 표절을 했다 주장하는 만두 가게 주인 때문에 원작자인 만두 가게 주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답니다. 일단 만두 맛을 보면 자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라는데요. 맛있네. 뜨거. 30년간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왔답니다. 맛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.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.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.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.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.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죠. 매출. 타격이 아무래도 있네요. 많지. 20cm 거리를 두고 만두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.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. 떡집 만두도 만두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. 새우가 들었나요? 새우가 이제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왕새우가. 하지만 만두 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?
3명의 구정